지난 5일 밤 경기도 김포의 한 유흥가입니다. 남성 두 명이 흰색 차량으로 거침없이 걸어가서 운전자와 대화를 시도합니다. 네, 손 여기 들어갔습니다. 장치 마세요. 장치 마세요. 장치 마세요.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이 운전자 갑자기 풀 엑셀을 밟고 한 남성을 매단 채 그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. 얼마 뒤 남성은 도로에 내동댕이 쳐졌는데요.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와, 이 영상이 너무 충격적인데 제보 사건이죠. 이 제보자는 전날만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답니다. 네, 제보자가 저 영상을 찍은 남성이고요. 그 차로 다가간 남성입니다. 한 만남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려는 남성들이 있다. 이런 내용을 알게 돼서 이 만남 앱에서 실제로 본인이 미성년자인 척 가장을 했고요. 그리고 성매수만함을 유인한 다음에 경고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왔다고 합니다. 그동안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10건 정도 이렇게 잡아내겠다고 하고요. 그 남성들로부터 다시는 미성년자 성매매하지 않겠다. 또 다시 또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. 이런 내용의 사과하는 영상도 촬영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지난 4일에도 자신의 나이 45살이라고 아이디에 명시하고 있는 그런 남성이 제보자에게 SNS로 말을 걸어옵니다. 그래서 이 남성이 저 페이남 만남 찾는데 만나실래요?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고 접근을 해왔고 제보자는 이때 역시도 미성년자인 척 19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. 다음 날인 지난 5일에 이 남성이 어디로 가면 되나요? 라고 문자를 보내길래 이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유흥가 여기 앞에서 만납시다 하고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. 자, 조심스럽게 주변을 몇 차례 빙빙 돌던 흰색 차는 결국 약속 장소 앞에 딱 차를 댔습니다. 제보자는 차량으로 다가갔죠. 창문이 확 이렇게 내려옵니다. 자, 남성의 인상착의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45살 양복남. 자,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남성이었는데 이 양복남은 당연히 19살 미성년자를 만나는 줄 알았겠죠. 그런데 웬 40대 아저씨가 저벅저벅 차 앞으로 걸어온 겁니다. 당시 상황 직접 만나보시죠. 빨리 와. 아, 저거야. 저기 스포츠죠. 보이는 거. 예. 손 여기 들어갔습니다. 장치 마세요. 장치 마세요. 장치 마세요. 뻑! 야이씨! 와, 이게 바디캠인가요? 아니면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갔던 거죠? 휴대전화를 이제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접근했던 겁니다.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거를 이제 차량 안에 넣어서 남성 쪽을 촬영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남성이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오른손을 집어넣어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답니다. 이 제보한 사람이.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뭐 지금 엑셀을 밟아서 도주하려고 하길래 왼손을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양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 상태에서 그냥 출발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차량에 보신 것처럼 매달린 채 달려갔던 겁니다. 자, 무려 시속 100km, 8주 진단이 나왔답니다. 저거. 지금 보세요. 지금 차에 매달려서 지금 영화 찍는 것처럼. 네, 좀 끔찍하고 좀 무섭네요. 보통 이제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차량을 세워야 되고 손을 뺄 수 있도록 창문을 내려주는 게 맞는데 이 남성은 계속 달렸고 욕설도 했다고 해요. 노라고. 그러니까 이대로는 내가 죽겠구나 싶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아이고. 속도를 더 내면서 결국에는 창문을 탁 열어버렸대요. 그러면 창문을 탁 열려면 그대로 굴러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굴러떨어진 거고 굴러떨어지면서 이제 차 뒷바퀴가 스쳐 지나가서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졌고 또 뒷바퀴하고 발목이 부딪혀서 발목이 부러지고 어깨, 팔 이런 데 다 많이 다쳤대요. 그래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하루에 3번씩 통증 완화되는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제보자는 궁금하대요. 왜 저렇게 죽기 살기로 풀 악셀을 밟으면서 도망치려고 했던 걸까?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답니다.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외향적인 것도 그렇고 뭐 딱 보면 그게 있잖아요. 공무원 같은 느낌. 왜요? 그게 보통 그 지금까지 했던 분들하고 좀 다르세요? 예, 그 배지가 하나 있었어요. 아. 왼쪽에 그 와이셔츠 거기 옆에. 아. 배지가 그게 나라이라는 배지 있잖아요.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. 제가 그게 옷에 달려 있었던 건가요? 아니면 네, 그게 옷에도 있었고 네, 그 안에 이제 뭐 다른 옷에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. 사실은 그렇게 너무나 뭐 죽기 살기로 사람을
죽을 뻔한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도망갈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? 뭐 굳이 공무원 아니어도 저 상황 되면 뭐 도망갈 수 있겠죠. 도망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했다, 앞으로 안 그러겠다,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는데 이 사람은 좀 달리 대처했던 그 부분이 좀 놀랍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봤던 거는 뭐 배지라 그럽니다.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 배지. 그 또 차 안에 옷도 있는데 그 안에도 배지 같은 게 있어서 혹시 공무원 아니냐.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이렇게 무리해서 도망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근데 뭐 공무원이라고 배지 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아닌 사람도 달기도 하기 때문에 예. 이 부분 아직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. 자, 양 변호사님 요즘 뭐 이런 컨셉트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래서 이게 경찰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준다 해서 막 뭐 좋아하는 쪽도 있고 아 이건 일종의 자경단이다. 이건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. 네,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만은 분명히 그렇죠. 보여요. 지금 보신 것처럼.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수사권이라든가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저항했을 때는 또 그걸 강제로 제압해서는 안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.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? 예. 이거는 또 지금 저렇게 도망간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. 경찰이 저 영상하고 이제 본인이 촬영했던 영상도 있었고 CCTV도 있었고 분석을 해서 차 번호를 확인했고 저거는 차로 사람을 다치게 만든 거 특수상해거든요. 위험한 물건입니다. 저럴 때는. 상당히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곧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마침 또 저 도주한 차량의 그 번호판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. 이제 뭐 금방 잡히겠죠.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되겠죠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